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번 주는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두 명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월디의 뮤직비디오를 이제 관련된 반응 영상을 올렸고, 이번 시간에는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공개된 로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볼 시간이 왔습니다. 6262라고 되어 있는데, 야, 저 이거 진짜 놀랐어요. 아니 로우지가 평소에 보여주던 음악 스타일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왔어요. 로우지의 평소의 스타일은 굉장히 칠하고 재즈한 음악. 제가 그래서 자꾸 재즈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게, 로우지는 재즈 플로우를 뱉는 래퍼예요. 제가 한국의 빈지노와 같은 뭔가 그런 바이브가 있는 래퍼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자주 빈지노 같은 래퍼들을 언급했었는데, 로우지의 랩을 얘기할 때. 이번에 로우지는, 야,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토니 몬테나, 두 번째 리키 로스, 링 로스입니다. 메이뱅 뮤직의 수장 릭 로스. 마치 로우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힙합 밀리언네이르 같은 갑부의 삶을 사는 래퍼로 출연합니다. 야, 이게 평소와는 다른 로우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좀 쇼킹한 일인데, 로우지도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로우지는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래퍼들 중 상당한 랩 기술을 가진 래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비트를 갖다 놔도 로우지는 굉장히 돋보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우지가 더욱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비트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의외입니다. 아, 뮤직비디오 규모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웅장하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식의 메이백 뮤직 스타일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로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6262를 보도록 하죠.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예. 맨션 자체도 무슨 링로스가 사는 맨션 같아. 야, 헬리콥터 등장하고. 힙합 갑부의 삶이죠? 예. 플로우도 일부러 더 여백의 미를 두려고 되게 심플하게 바뀐 느낌도 있어요. 이 곡의 컨셉 때문인 것 같기도 해. 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 로우지 몬테나라고 불러야 되나? So high, so high라고 부르네요. 야, 로우지는 돈이래. 야. 오. 완전 이거 뭐 제이지 모드인데? 자신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제이지? 오. 야. 이거는 가사를 보면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래퍼들이 꿈꾸는 삶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죠? 힙합 밀리언네이르, 아니지, 힙합 빌리언네이르의 삶 같은 거 있잖아요. 2021년에는 러우한 뮤직을 만들었지만 2024년에는 5성급 호텔이다. 야, 이것도 펀치라인 멋있는데? So high, so high. 이거 뮤직비디오는 저는 리키 로스 얘기도 했지만 캐시머니 레코드의 수장인 버맨의 파이어플레임 같은 뮤직비디오도 생각났어요. 제가 파이어플레임이라는 뮤직비디오도 좋아하는 게 그 버맨의 그
궁전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성 같은 집 있잖아요.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 네, 그런 것들이 막 뮤직비디오로 나오니까. 블랙카드? 야, 이거는 평소에 로우지가 보여주던 가사와 완전 달라요. 진짜 내가 마치 힙합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가사를 쓰고 있어. 거의 뭐 제이지 모드인데요, 제이지. 오. 야, 킬링 플로우다. 마치 벌스2는 마피아 같아, 마피아. 와, 그러니까 갱스터보다 더 한 단계 좀 격상된 표현으로 마피아라는 말이 잘 어울릴 만큼의 그런 약간 가사 같아. 야, 이거 진짜 신선해. 근데 어울려. 마치 로우지는 이 곡에서 플로우를 뱉을 때 제이지 같은 여유로움을 보여준다니까. 왜 제이지는 플로우를 뱉을 때 조급하게 뱉지 않잖아요. 되게 자기 삶에서 나오는 어떤 특유의 여유? 그런 느낌을 가사에 담으니까. 마지막에 6262의 어떤 그런 숫자와 배경들을 모두 얼음으로 얘기했죠. 힙합에서 얘기하는 아이스는 뭐다? 보석을 의미한다. 내가 보석이 많고 밀리언에이르라는 것처럼 이제 가사를 표현했죠. 완전 색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항상 뭔가 재즈 같은 음악을 만드는 로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이런 무드는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뭐 링로스나 캐시머니의 벌맨 같은 래퍼들의 어떤 그런 무드가 담겨있어. 영화로 치면 토니 몬테나의 스카페이스의 초호화 맨션에서 살아가는 예, 힙합 백만장자의 삶 약간 그런 거죠. 예, 멋있네요. 로우지도 가만 보면 음악이 평범한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어, 그런 게. 예, 그 유니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로우지 음악을 들어보면 사람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만들 때가 많지. 랩을 잘해서 깜짝 놀라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비트 초이스예요. 비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갖고 와.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 막상 들어보니까 로우지의 플로우를 들으니까 나의 귀에서 설득이 돼. 아, 로우지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왜? 로우지는 스킬풀한 래퍼니까. 스킬풀하면요 여러분,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트도 랩을 잘하면 그렇게 돼요. 와, 진짜 로우지의 그동안 음악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파격적이라서 할 말이 안 나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